혹시 나너 데려다 주면 안 되냐? 괜찮아. 위험하잖아. 네가 더 위험해. 지금 네가 더 위험해. 어쩌다 보니 상황이 그렇게 맞아떨어져서. 야, 핑계 보소 남자가. 진짜 아니야? 그걸 또 믿는 여자 보소. 야, 대단하구만. 너는 뭐야? 야, 내가 경고했잖아. 조만간 보자고. 오랜만이다. 두번 봐. 완전 비호감. 방금 게 패션 봤어? 방금 게 패션 봤어? 야, 99년대인 줄 진짜. 구구? 뭐야, 방금 무슨 상관이에요? 모르겠어. 그러니까 문자는 그렇게 받고 걔는 거기서 만난 아, 거지. 아. 이 이야기는 내가 아닌 남자의 시점에서 진행되는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남자의 방으로 이동해 볼까요? Let's go. 야, 오, 되는구나. 이거 뭐 나의 방이, 지금 나의 되는 방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뒤로 야, 안 가셔야 돼요. 되면서 가라고 지금 낚은 거야? 계속 그래요, 계속. 안 되잖아. 안 되는 걸왜 자꾸 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네. 오케이. 아, 돈이 240원에서 늘지라. 얘 용돈 안 받니? 옷좀 사자. 엄마, 어쩌세요. 돈좀 주세요. 돈 사. 아, 세상에. 커플 룩 있네. 와. 200, 그거 일단. 비싸요, 비싸. 아, 오케이. 어. 역시 경험자. 자, 학교 가기.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에피소드 6. 너와 나, 그리고 우리의 거리. 벌써부터, 니글니글하구만. 야, 잘 지냈어? 예뻐졌다. 뭐야, 너? 내가 보자고 했잖아. 조만간. 왜, 그 조만간이 너무 빨라서 놀랐냐? 왜 이러는데? 야, 몰라서 묻는 거냐? 아니, 멍청한 거야? 야, 초반 봐. 니 눈에는 아직 내가 옛날에 그 허진수로 보여? 야, 소문 못 들었나 본데? 나 허진수야. 이틀인가? 야, 난 김문학이다. 야, 누가 교복을 저렇게 스트라이프로 입냐? 아, 진짜 대박이다, 진짜. 허진수의 뒤로 가려져 있던 그림자들이 하나둘 내 앞으로 등장했다. 야, 여자 만났는데 친구 데리고 온 거야? 이거 조폭이야? 비켜! 네가 양아치 된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인데? 비켜줘. 뭐? 양아치? 야, 그럼 네가 남친이라고 우기고 다니는 그 아기는 어? 양아치가 아니라서 만나고 다니냐? 아, 그건. 야, 너 그거 뻥이지? 야, 솔직히 말해서 지현호 같은 애가 널 만나줄 리가 없잖아, 안 그래? 다가오게 허진수가 말했다. 나에게로 점점 다가오며 말했다. 야, 너 내가 그 정도로 싫었냐? 야, 내가 만만해? 우스워?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러지 마. 그런 거 아니야. 야, 그럼 뭔데? 야, 어디 지현호 걔, 어? 뺑 믿고 이러나 본데? 진짜 남자친구 맞으면 당장 전화해봐. 야, 그럼 나도 떨어져 줄 테니까. 야, 근데 나도 요즘 꽤잘 나가거든? 야, 표정 봐, 표정. 아, 세상에. 너 화장했냐, 얘? 야, 어? 걔 요즘 싸움발 떨어졌다는 소문이 있어. 야, 너 지금 내 앞에서 걔 감싸? 야, 너 때문에 내가 학교에서 얼마나 우스워졌는지 아냐? 야, 그럼 처음부터 싫다고 할 것이지. 나한테 답장을 왜 했냐고. 네가 문자 보내지 말든가. 야, 진짜 얘, 야, 교복? 아이. 미안해. 나는 네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 야, 근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봐. 내 지현호 그 아기가 너 이름은 아니야? 너 존재는 알아? 아, 그건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은 땡땡땡. 순간 무언가가 쇠덩이 같은 것이 땅바닥에 질질 끌리는 소리가 나더니 점점 미국과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아, 뭐 중2병의 천국이냐 여기? 얘 뭐야, 내가 나? 어? 야, 처음 봐. 거기서 뭐 해? 야, 내가 저딴 놈들이랑 말도 섞지 말라고 했지. 야, 내가 생각보다 질투가 심해. 지연아? 야, 내가 이거 뭐야 이거? 내 아니네. 최승현이네. 정가요? 럭키 아니야? 아,
내가 이거 들고 왔어, 도깨비 멍멍이. 내가 타자라고 했잖아. 굿 타자. 야, 이런 애 아닌 것 같은데. 야, 네 캐릭터로 그렇게 하라고. 오케이. 굿 타자. 그건 너잖아. 오케이, 오케이. 완전 웃겨. 오케이. 이걸로 치면 완전 난리나. 너네. 야, 최성현 어디가 그 럭키가 와 있냐? 아, 얘는 또 왔어. 야, 우리 셔틀이 괴롭히면 시루떡. 우리 셔틀이는 괴롭혀도 우리가 괴롭힌다. 너희는 오늘 제잔날인 줄 알아라. 아, 빙구 아가야. 제잔날 아니고 제산날이라고 몇 번을 말해요. 아, 나네. 아, 새됐다. 야, 튀어. 야씨, 어디가? 나 오늘 하루 종일 완전 잘 자서 컨디션 완전 좋음. 하늘고 피바다 정지성. 눈물바다가 될 것 같아. 우루사의 기운으로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무슨... 뭐야, 가자. 어? 뭐지? 어? 주호일걸요? 여기 쟤네가 알아서 할 거야. 일단 너 피해야지. 가자. 이제 그만 뛰어도 될 것 같다. 힘들다. 아, 뭐야. 아, 어색해. 저기... 야, 이거 뭐한 짓이야? 아, 내 손이, 내 손이. 미안. 오랜만이다, 너랑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러네. 중학교 때 이후로 처음이네. 좋다. 난 네가 싫었다. 좋다. 뭐?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걸까? 이 어색한 상황이. 아니면... 대답해줘서 고마워. 나는 이만 집에 가볼게. 오늘 고마웠어. 잘 가. 잠깐만! 어? 아, 그게... 혹시 나 너 데려다주면 안 되냐? 괜찮아. 위험하잖아. 네가 더 위험해. 지금 네가 더 위험해. 할 말도 있고 데려다주고 싶어. 거의 다 와봐. 알아, 이사 안 갔네? 어. 야, 스토커냐? 아, 스토커야? 맨날 무서워. 아, 미안, 그냥 너무 좋아서. 어, 얘 이런 캐릭터였어? 뭐야 갑자기. 야, 표정 좀 펴주면 안 돼? 싫어. 충분히 펴져 있는 것 같은데? 왜 나 싫어하는지 물어봐도 되냐? 정말 몰라서 물어? 어? 네가 나 쪽팔린다며, 어디 가서 아는 척도 하지 말라며, 일진이랑 친구 먹고 갑자기 그렇게 선언해놓고서는 네가 먼저 나 못하겠잖아. 찌질한 나랑 아는 척하기가 그렇게 창피했어? 근데 그렇게 말할 땐 언제고 왜 이제 와서 다시 이러는데? 아이고... 왜? 내가 요즘 일진 애들이랑 엮이니까 이제 너도 나한테 말 걸어도 되겠다 싶었어? 그런 거 아니야. 그럼 그게 아니면 뭔데? 나는 네가 진짜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었는데 넌... 많이 속상했지? 아니, 전혀. 난 속상했는데. 뭐... 야, 넥타이를 셔츠에 끼워놓은 거냐 지금? 순간. 아, 내가 다 속상하네 진짜. 네가 뭐가 속상해?
먼저 상처 준 사람은 너잖아. 나도 상처 받았어. 너만큼 나도. 어쨌든 그거 진짜 오해야. 정말 그런 뜻을 말한 거 아니었어. 새로운 친구들이랑, 그래 뭐 네가 말한 1등 애들이랑 친해져서 너한테 아는 척하지 말라고 했던 건 절대 아니야. 난 그냥 그거라는 관계없는 다른 상황에서 그냥 장난으로.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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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 정말 장난으로 그렇게 말했던 거였는데 어쩌다 보니 상황이 그렇게 맞아떨어져서. 야, 핑계 보소 남자가. 진짜 아니야? 그걸 또 믿는 여자 보소. 야, 대단하구만. 단순하네. 응, 진짜 아니야. 난 오히려. 오히려 뭐? 아니다. 왜 말을 못해? 이 여자가 내 여자다. 왜 말을 못해? 아니야, 그냥 내가 미안해. 다 미안해. 잘못했어. 그래도 내가 먼저 너한테 다시 다가갔어야 했는 건데. 우리 다시 잘 지내면 안 되냐? 예전처럼? 어, 저 중요한 선택 이게 나왔네. 대답지는 뭐예요, 오른쪽 위에? 또 돈 있어야 돼요. 아, 역시 자본, 어? 자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물질 만능주의. 아, 세상에. 아유, 그... 자, 그러면 이거는 네. 자몽님이 선택해 주세요. 너한테 뭐가 그렇게 다 쉬워로 하죠. 오케이, 오케이. 아. 너한테 뭐가 그렇게 다 쉬워? 어려울 건 또 뭐야? 몰라. 어, 그거 알았다는 뜻이지? 알았어. 아니야. 다 왔네. 나 기억력 좋지? 저 머리 왜 저 그 머리 왜 계속 쓰는 거야? 야, 이만 까지 마. 잘 들어가고. 들어가. 너도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기분이 가벼운 걸 보니 어쩌면 나는 서주호가 나에게 말을 걸어주길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나저나 애들은 괜찮을까? 나 혼자 이렇게 편하게 쉬고 있어도 되는 건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아, 메시지네. 읽어주세요. 잘 들어갔어? 뭐야, 집 앞까지 데려다 줘놓고. 응, 너는? 나도 방금 들어왔어. 다른 애들은 어떻게 됐대? 어, 맞다. 걔들 어떻게 됐어? 아, 야, 완전 까먹고 있었네. 완전 까먹고 있었어. 아, 걔네 걱정 안 해도 돼. 그 정도면 겁만 줘도 도망갈걸? 아, 다행이다. 더 이상 뭐라고 답장을 이어나가야 될지 모르겠어. 핸드폰 창만 켜놓고 고민을 하고 있었다. 너무 오랜만이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 솔직히 조금? 앞으로 연락 자주 해야겠다. 초반 봐,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널 저 세상으로 돌려보내주지. 얼른 자. 난 이제 잘 거야. 응. 근데 나는 잠 안 올 것 같아. 야, 그럼 자지마. 열뜬 눈으로 밤새 그냥. 자지마. 한순간이라도 졸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그래도 넌 잘 자고 내일 봐. 아무래도 못 본 사이 서주호가 이상해진 것 같다. 아닌가? 혹시 내가 지금 꿈을 보고 있는 건가? 모르겠다. 우선 자고 일어나 봐야지. 달달하구만. 달달해. 아, 내가 무슨 짓을. 데이트가 열리는구나 이렇게. 아니요. 아, 열리는 거 아니야? 불안해. 커플이 있어. 커플룩 사야 돼요. 아, 커플룩 사면 데이트 할 수 있어? 네. 야, 옷 없으면 데이트도 못하는 이 더러운 세상. 이 더러운 세상. 자, 커플룩을 착용하면 스페셜 리스트가 포함된 데이트 장소까지 오픈할 수 있어요. 아, 커플룩 구매가 1200원이네요 10일. 오케이. 아, 10일? 잠깐만. 10일이라고? 하루에 120원씩. 어, 무슨 소리야. 10일 출제... 10일 아이템이에요? 에이,
기간제 아이템이야? 그런 거 없잖아. 아니요, 기간제 아니고. 출석하면 되겠어. 출석할 때마다 돈 주잖아요. 아, 출석할 때마다 120원씩 주는구나. 에? 무슨 120원은 뭐야 도대체? 어머니 왜 그러시죠? 그 왜 120원을 주시는 거죠? 여기에 뭔가 엄청난 사연이 있지 않을까? 자, 어쨌든 뭐 이거 메인 스토리만 진행해도 뭐 크게 무리 없는 거예요? 없을 거예요. 이게 뭐 데이트 같은데 되게 중요한 게 포함되어 있으면 좀 해볼까 하는데. 중요한 거 없어요 그냥. 아, 자기 만족이에요? 근데 맞다, 이거 일러스트 구매하면 앞으로 계속 이 옷 입고 나와요? 네, 학교에서도? 네, 네, 학교에서도 그거 착용을 그대로 와요. 아, 그래? 야, 내가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교복에 억압을 받았는데. 캐릭터한테만큼은 이런 좀 억압을 풀어줘야 되지 않겠니? 아, 맨날 똑같은 옷이라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 세상에. 다음 화부터는 하나 사주도록 하죠. 자, 여러분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고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같이 해서. 네, 일단 뭐 반말이 어떠셨어요? 정말로 손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되게 잘하셨는데 몰입하셔서.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야, 럭키님 어땠어요? 대사가 좀 적어서 더 하고 싶다. 난 더 하고 싶다. 아 세상에. 네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오케이. 윤원님 어땠어요? 아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거 영상 유튜브에서 보면 알 거예요. 무슨 짓을 했는지. 자, 우리 그림 그리는 크리에이터 윤원님의 채널도 많이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장홍님. 네. 어땠어요? 일단은 제가 이거 공략하려고 플레이를 6번 넘게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덕후야, 덕후. TV 다시 보는 느낌이고요. 일단은 에피소드가 20까지 있거든요. 지금 저희 6까지밖에 안 했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멀었구나. 아직 갈게 많구나. 좋아, 좋아. 야, 스토리 흥미진진하네. 얼마나 깔게 많이 남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런 기분 되게 오랜만이야.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또 보고 싶으시면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자, 모두 안녕. 안녕.